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18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28번이고요. 14번부터 쭉 진행이 되겠죠. 20번까지. Angelina is trying to buy the same 나왔죠? The same necklace죠. She lost 2 months ago. 두 달 전에 잃어버렸던 거죠. as 아니면 that나 which도 쓸 수 있겠죠. who는 안 되고요. 혼자 못 씁니다. 근데 that나 which를 쓰게 되면 두 달 전에 잃어버렸던 바로 그 시계를 어떻게 사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종류의 시계를 사려고 했다 하죠. A번이 되겠죠. 같은 종류가 아니고 that를 쓰면 바로 그 목걸이를 산다는 뜻이 되겠죠? 안 되겠죠? 같은 종류를 사려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아주대학교 문제네요. 아주대학교 문제. The people's North America, 북아프리카의 종족들은 그들을 much 더 다음에 same 앞에 쓰이려면 much는 못 쓰죠. much는 앞에 써야죠. The same 앞에 써야 되고 바로 위치죠. 바로 그 위치. As those in south of Sahara. 사하라 사막 남부쪽에 있는 종족들과 같은 위치에 바로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죠. same 앞에 쓰일 때는 B번이 답이겠죠. much로 쓸 수는 없고요. much는 더 앞에 쓰이는 거고요. very the same이 되겠죠. 바로 같으니까 the very가 돼야 되겠죠. 거의 같은 방식으로는 much. 앞쪽에 쓰는 건 much고요. 바로 앞에 쓰는 것은 very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와보죠. 삼육대학교 문제네요. 삼육대학교 문제. Before I die, 죽기 전에 I feel it. 감옥적어 내 의무라고. To pass, 여기 목적어 빠져 있고요. 넘어서 당신에게, 너에게. Such wisdom이죠. Such가 붙었을 때. Why wisdom? X wisdom이죠. 이 X가 wisdom이 wisdom 지우고 X는 S로 바뀌고 앞에 Y는 Such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 요거는 S를 써야지겠죠. Such가 있으면 관계사는 S로 짝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죠. 쉬운 문제죠. 다음 문제로 가보죠. 976번 문제네요. Papyrus는, Papyrus는 다음이군요. Cultural aid is certain ancient civilizations. 일부 어떤 고대 문명의 문화 엘리트는 heavily relied upon Papyrus에 의존했다. Everyday household 집안의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요게 답이죠. 물건들 요거를 바로 꾸밀 수가 있죠. 뭐뭐와 같은 such as 바스킷이나 의류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파피루스로서 옷도 만들었네요. 주머니도 만들고 that은 단순데 복수형하고 못 쓰겠죠. 최소한도 도우수였지만 그것도 안 되겠지만 if baskets and clothing if 나오고 명사만 딸랑 나와갖고는 연결이 안 될 거고요. 이건 바스킷이나, 용도 이거만 만들 리가 없죠. 이거, 하우스홀드 업식인데, 바스킷이나 이거 용도의 물건들, 이것만 만들 수는 없고요. A번이 답 있죠. 또 내려가보지요. 별거 없어요. 다 뭐, 이미 다 한 거고요. 어려운 것도 없고. 잘 되죠? 용도의 뜻으로는 뜻이 적합하지 않은 거고요. 서강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서강대학교 문제. Acetone in the body. 몸속에 있는 acetone이 증가한다. 자연현상으로서 신체활동의 영향이니까 이건 중간동사로 쓰인 거. Abnormal conditions. 서치. 이건 안 되죠. 서치 명사. 그러한 그러한 단식이 돼갖고 그러한 단식이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안 되겠죠? 여기 S가 있어야죠.
그래야 뭐뭐와 같은 일이 되죠. 단식이나 당뇨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세톤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increases는 중간 동사로 사용이 되는 거고 있고요. 괜히 줄친 건 아니고 우리가 증가시키다도 있고 그리고 증가되다로 그냥 쓰이는 것도 있고 수동태로 하면 be increased면 증가되어지는 거죠. 중간 동사를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죠. 이번엔 고려대학교 문제네요. 고려대학교 19번이네요. 20번까지 하면 끝나네요. 이 세계화 시대의 일요리, 이탈리는 특히나 취약하다. Because so much. 그 산업의 많은 것이 is focused on, 집중되어 있어요. 비교적 low tech, 낮은 기술, 쉽게 만들어지는 물건들이죠. 그냥 애스만 뭐 로서는 안 되죠. 옷과 가구로서는 안 되죠. 옷과 가구들로서는 안 되죠. such as 예컨대 컴마 찍고 나니까 for example의 뜻으로 썼죠. 예컨대 이렇게 되었죠. 자, 또 내려가 보기로 하죠. 내려가 보기로 하죠. 이제 드디어 20번이네요. 연습 문제 20번이 끝났네요. 연습 문제가 끝납니다. 근데 연습 문제 20번에 새로운 유형이 하나 등장을 해요. 사실은 유형별로 다루고 싶은데 아직 문제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냥 여기다 다루고 말았네요.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고르라는 거죠. Japan is the friend, 사람이다. Whom, 목적격이죠. Who, we stayed, 여기 with가 없네요. Australia, 2주 동안 함께, 이런 거죠. 여기 stay with, 누구와 함께 뭐 여기 with가 있어야죠. 안 되죠? Whom만 쓰고 전치사 with 불려면 안 돼. 물론 with whom 쓸 수도 있지만. We decided to travel to the island, 섬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제니퍼가 나에게 우리에게 여기 목적어 자리, 직접 목적어가 흔적 자리죠. 그 대신에 관계사가 쓰였죠. 추천한 거죠. This is interesting process. 재미있는 과정이다. Whereby 나왔죠. 여기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Whereby는 순서 바꿔서 by 하면서 내려갈 때는 위치로 내려가죠. Where가 알자가 있죠. 알자. 발음으로도 where, all 이렇게 있잖아요. 위치는 all, 알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 By which. 그냥 그 과정에 의해서 퀄리티 치즈가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By which를 쓸수 있으면 where by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알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평생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알전환. 무슨 알전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에서 배우면 되고요. We talked about party, 파티니까 위치고 had been planned. 은퇴하는이 아니고 은퇴하게 되는 이제 은퇴하는 교수를 위하여 이렇게 된 거죠. 자, 또 내려가 보죠. The couple whose door, 딸이 우리 옆집에 사는데 will have 이건 미래가 아니고 정황상 more than a dozen grandchildren 12명 이상의 손주가 있는 거죠. 맨날 와보면 빠글빠글 옆집에 와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갖게 될 거다가 아니고 현재 정황상 그런 거죠. 이 will이라는 게꼭 미래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whom은 with whom이 돼야 되는 거 배웠던 거죠. 아, 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관계절 많이 다뤄봤으니까요. had recommended는 대과거로 쓰인 거고, 파티는 위치고요. there도 whose 도로 바뀐 거예요. will은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아, 우리가 조동사는 안 들어갔어요. 합당하다는 인식의 will이에요. 인식. 구속형이 아니고 인식형. 미래가 아니고 지금 합당하다는 거죠. 12명 이상일 거다. 정황상 임뭐뭐일 거다. 그러는 걸 인식의 will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미래가 뭐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아니에요. whereby는 알전환된 거라는 거예요. where를 위치로 바뀌고 앞뒤로 바꾸면 by 위치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process 있으며 in the process, by the process 이렇게 되는 거죠. by가 맞는 거죠. by the process로 봐서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는데 이게 간단하게 안 끝나요. 알전환이라고 여러분이 평생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누가 이 알전환이라는 표현을 어떤 책에다가 썼다면 저한테 베낄 겁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 알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요. 뭐
원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R 컨버전을 썼는지 뭐로 썼는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저도 기억력이 점점 약해져 갔고요. 다만 해설은 해놓을 수 있죠. 해설을 해놨죠. 전치사 플러스 디스, 전치사 플러스 데트. 가까운 곳에 해당하는 디스는 히어로, 먼 곳에 해당하는 데트는 대어로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뒤바꿔서 부사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컨대 바이 디스는 바이 히어로 바꾼 다음에 히어 바이로, 바이 데스는 바이 데어로 전하는데 데어 바이를 쓰는데 알자 발음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알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어 전치사 또는 데어 전치사 형태가 나온 전치사 플러스 디스, 전치사 플러스 데트로 의미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오늘 해갖고 이런 표현들 한꺼번에 다 깡그리다 공부해서 그냥 알아듣죠. Here by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by this예요. By this means 이에요죠. 이래서 뭐 그래서라고 했지만 이래서죠 원래는. 난 그래서 당신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하노라. 요번엔 좀 이래서라고 확실하겠네요. 금액이 당신 계좌에 charged 청구될 겁니다. 이래서. 나는 이에 따라 당신을 종신형으로 선고하는 거다. All the charges, 당신에게 대한 모든 기소장이 사실로 입증되었으므로 by this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대어 by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by this예요, by that. I knock out the red wine, 빨간 포도주를 쏟았고 적포도주, 대어 by, 그래갖고 ruin the table for 테이블 크로스 테이블 볼을 망쳤다. And thereby hangs a tale. 이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죠.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야기가 행 매달리는 거죠. Hang by 되시죠.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thereby 뭐 가로놓고 물어본다면 아 by that 그렇게 하면 hang by 매달려 있는 거죠. 행. 뭐 별거 없죠. Therefore는 우리가 그런 까닭에 아주 이건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은 배우겠죠.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for that이에요. For that listening이죠. He ran out of money for that. 그래갖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되는 거죠. Here in 이것도 많이 씁니다. In this죠. In here, in this matter 이런 거죠. I shall discussion hearing 그러면 이 점에 관하여 질문을 논의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Thus, nationality is large, too large, and herein rise. 이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아, 왜, 우리의 가장 최악의 문제가, 여기 주어고요. lie in this죠. 여기에 우리의 최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herein lies 많이 나와요. Both threat and opportunity.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습니다. therein은 in this죠. 그 가운데 뭐. Man is obvious, made. 인간이 생각하게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in that, 여기에, 거기에 lies all 인간의 모든 니그너티, 그놈, 존엄과 장점이 있다. 아, 옳은 빠졌네 해석에.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되고요. Here of this죠. Of this 기본적인 의미는 this agreement 이 협정서는 발효된다. On the date of signature, 아, of that 그것의 of this죠. 이것의 사인된 날부터 이렇게 아주 쉬워요. We all canvass every quiddity, 본질을, 그것에 관한 모든 본질을 검사할 거다. He charges £20 for each session, 또는 any part of that이죠. 그것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20파트를, 어우, 20파운드를 청구했다. Money or the lack,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Money, the lack thereof, 이거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요게,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or the lack, thereof 이거 많이 써요. Or the lack thereof. 그거 돈, 또는 돈이 없는 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의 문제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거죠.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 버팁니다. Here to는 여기까지. To this죠. 기본적인 의미가. Attached here to. 여기에 부착, attached to잖아요. To here to 쓰겠죠. Attached to니까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Find. 이거는 여러분이 그 현수 분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부착돼 있는 것은 그이 complete test report죠.
명령문의 주어는 유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부착돼 있는 건 아니고 목적어가 부착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허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첨부돼 있으니까 테스트 리포트 찾아보세요. 이런 거죠. 주마다 differ in standards for products 생산물과 그것의 표시 기준 labeling thereof 아주 흔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I require the operating manual here too. 여기에 부착된 작동 매뉴얼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뭐 첨부한 거라 뭐 그거나 뭐 here with this죠. Along with this, 뭐 비슷한 거예요. 이것으로, I'm authorizing the person named below 아래 사람들 to act as an agent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와 함께 내 수정본을 동봉합니다. I send you here 이거 이와 함께 당신의 계좌 명세서를 보냅니다. They are too numerous to record 이와 함께 적을 것은 아주 많지만. I shall take just one or two. 한두 개만 논의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To illustrate the point under discussion.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with this이에요, 기본적으로는. There's a letter enclosed there with. 그것과 함께. 이렇게 하면 되죠. I can truly say that 말할 수 있는 3년 동안, 그동안 you have been general post office, 중앙우측을 맡아오시는 동안, I remember soaring A single complaint in connection with잖아요. In connection with 대시죠. In connection with 됐을 걸, in connection, 그와 관련해서, 아유, 원래 with 대시죠. Hereafter, after death, 뭐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뭐, 내세에서. How hard life was gonna be for me. 이후로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 I will let you in this time. 이번에는, I will let you in. 들어가게 해줄게. But, 이후로는, after this, you have to get permission in advance.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She had a firm conviction. 확고한 확신이 있었다. They would meet again in the after. In the hereafter. 이후에니까 내세에서란 뜻으로도 쓰여 heretofore 어려울 거 없어요 for to this라고 보시면 돼요 for to this I tell you now that we have hereto 지금까지 투만 갖고 해도 돼요 그 다음 hence가 있어요. hence, dance, hither, did 이렇게 나와요. 좀 띄어 써야 될 거. 요게 한 덩어리고, 이거 좀 이상한. 여기 요렇게 한 덩어리고, 요렇게 한 덩어리니까 콤마를 찍든지 뭐 바꿔줘야 되겠네. 뭐안 바꿔도 별건 아니지만. 스가 프롬이에요. 단어에 들어가 있지만. 그럼 해는 뭐냐? 디스죠. 당연히. 대는 뭐냐? 아, 대는 데트죠. 그 hence가 나오면 from this죠. 더는 뭐 toward의 뜻이죠. 더는 toward고 he는 this고요. d는 당연히 대신 거죠. 근데 알짜 발음이 없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들이죠. hence 따라서 이 뜻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배웠어요. here 그리고 동사 comes가 되게 흔히 생략돼요. 그럼 from this 여기에서 the name Cape of Good Hope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동사가 많이 생략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동사가 안 나오면 뭘까 하고 고민할 수도 있죠. 아이고 엉뚱한 걸 줬네요. His grandfather's Greek. 여기 from 나오면 from this 여기에서 성이 나온 겁니다. from과 this는 있는데 come이 안 나온 거죠. Alcohol can cause liver failure. 간 기능 상실을 이야기하고 from this
from this죠. 여기에서 죽음이 야기됩니다. 죽음을 야기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어떤 문장에서, 아, 이거 프루언시에서 나온 문장 같으네요. 아, 프루언시라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독해집이 있습니다. Under control, the oil 산업은, 오일 산업의 be marked by는 한꺼번에 그냥 아셔야 돼요. 역으로 오일 산업의 특징은 뭐뭐다. 바르게 하는 거예요. A is marked by. 뭐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집니다. 머리 아파요. 우리말은 그럴 때 하지 말고, 오일 산업은 특징이 뭐뭐다라고 바로 내려가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A certain amount of smell, 냄새 나지, 위험 요소 있지, 그런 거죠. Hence, from this죠. 여기에서 come인지 comes인지는 몰라도, the sighting of refineries죠. 정유소, 먼 거리, 인구 중심지로부터의 먼 거리의 위치죠. 단순해요. Hence comes from이 되는 거죠. Hence comes the sighting 이렇게 되겠는 거죠. 에, 별거 없네요. 자, 또 내려가죠. Hence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만 알면 별거. 새로운 모델은 발매될 예정이다. From이나 from 그때로부터 4년 후인 거죠. 4년 후에. Hence나 from이 뭐거나 마찬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4년 후에 발매될 예정이었다. 그 다음에 dance도 있어. from. 됐죠. 그들은 made their way, 그들은 make one's way는 그냥 가다의 뜻이에요.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갔고, 거기로부터, from 되시죠. 거기로부터 영국으로 갔다. 영국에 막판으로 다 영국으로 갑니다. 자, 또 내려가 볼까요? 불편함은 resulting from이죠, 원래. from, 거기서부터, resulting을 풀어봐. 그 불편함으로부터 야기된, 그것으로부터죠. 그것으로부터 뭔지 모르지만 야기되는 불편함. 앞 문장이 있겠죠. 하지만 only temporary. 이해되시죠? From that. 뭐, 다음에 he the noun toward this죠. 이쪽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는 더가 toward니까. this, he가 this고요. 이쪽으로. He has sent 이쪽으로 벌떼 같은 관리들을 보냈다.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뭐 별거 없죠. 원래 의미를 알고 있으면 해석도 무청할 같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단어 외우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게 명사로 쓰이네요. 이쪽을 향한 이쪽에 뚝 이거. 반면에 우리 동료들은 개울을 건너갔다. 저쪽에 뱅크 얀더. 그들을 질질 끌고 이쪽으로, 저 디더니까 히더가 아닌가, 저쪽으로 끌고 간 거죠. 피난처를 찾아. 좀 지루해지네요, 벌써. 지루해지긴 하는데, 뭐, 히더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whereby, whereby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where에도 알자가 들어갔죠, 알자. 그래서 he와 there 대신에 where를 쓰고, which가 나오면 그 hence와 dance는 whence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 thought of plan now by which가 나와 있음. whereby 나오면 by which죠. by which. 그것에 의해서 도망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했다. He even has strategy by whereby는 by which. by which. 어떤 소송을 각하할 전략도 있었다. That's the period where in, 나오면 in which죠. 그가 위에 참가할 수 없었던 시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왜냐면 this하고 that은 뭐로 바꾸는 거 각각. he하고 there로 바꾸는 거. which는 뭐로 바꾸는 거죠. which는 where로 바뀌는 거죠. 뭐 뻔한 거죠. 근데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기 한두 두개더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요. 웨어바이를 갖다가 뭐 그걸 답으로 고르는 문제들도 있고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로 다루다 보면은 좀돼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